소심한 거야. 네. 아, 뭔지. 되게 혼자 오래 있으니까 진짜 너무 심한 거 같아요. 저희가 지금 정원에 갑자기 상황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. 네. 그래서 뭐 조심해요 이렇게 하다가 둘이서 이렇게 뭐 하자는데 내가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나오신 거 봤더라고요. 진짜 무슨 관점들이 막 웃기셔가지고 진짜. 아, 진짜. 아, 그거 아, 엔딩이 그. 아, 맞아. 그때 와, 근데 진짜 나 그때 죽을 뻔 했어, 진짜. 근데. 와. 여기서 빨리 넌 예능 하나 키워준다. 아쉽네요. 뭔가 활동이 좋겠으면 한번 인사하려고 해드리고 싶은데 뭔가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인사드리기가 힘이 좋겠네요. 인생적으로 이라고 할게요. 못 봤어. 되게 오랜만에 만나. 시기가 좀 맞아요. 형 그때 좀 목이 안 좋았죠. 저한테 좀 많이 안 좋은 시기였어요. 그래가지고 그래서 뭔가 여섯 명 녹음할 때 한 번씩 마지막 때 힘들다. 그래가지고 되게 뭐라지? 되게 고비였던 시기였습니다. 목 상태가 그때 왜냐면은 그때 녹음할 때가 바로 전에 이제 상남자나 그리고 그 데디굿을 이제 거의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하던 때였어요. 그때는 K컷 때 했어. 근데 그때 더블링을 나 저 혼자서 다 했단 말이에요. 그때 막 뭐야 아 와 막 이런 뭐 말이지 아야 막 와 막 이런 거 다 막 내가 혼자 다 한 막 이제 녹음실 들어가서 두 시간 동안 혼자 그것만 따고 막 그랬던 때가 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그때 목을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포겟민 녹음 때는 정작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.
맞아. 내가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것이 공백기인 건지 아니면 아직 카니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건지 상승 뭔가 현재 감각이 매우 분해진 상황이라고. 아니 이제 아직 카니발 여파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. 지금 제가 뭐 어떤 상황인지. 어제 애교해가 쇼핑은 미안한지 밥 먹을 건 없는데.
그렇다고 사람만